네, 페이저맨입니다. 저는 오늘 IQ4의 프레임 에버리징 기능을 직접 테스트하러 경인 아라뱃길에 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태풍이 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아직까지 다행히 비는 안 오는데 프레임 에버리징을 간단하게 테스트 촬영하는 것을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 풍경을 찍을 건데요. 자, 풍경 보이시나요? 네. 프레임 에버리징 효과는 아무래도 엔드피터를 대체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구름이라든지 이렇게 구름이 많고 물이 흐르는 데서도 더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지금 감도 50에 125분의 1초에 조리개 10에 그냥 한 컷만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구름은 구름과 물결은 뭐 물결 잘 보이지 않지만 정지되어 있고요. 프레임 에버리징은 바로 이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핑 하면은 네, 바로 요 프레임 에버리징 이 약자가 나타납니다. 얘를 한번 눌러주면 자, 내가 몇 분을 줄 것인가. 지금은 효과를 위해서 짧게만 줘볼게요. 자, 1분 정도 주고 바로 촬영하면은 125분의 1초를 275프레임으로 나눠서 얘가 100%씩 산출을 하는 거죠.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지금 제가 1분을 줬지만 1분을 노출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125분의 1초를 1분 안에 275번을 평균을 내는 거죠. 그 사이에 지금 구름은 지나갈 거고 물결은 계속 파동을 칠 테고, 그러니까 구름이 275번을 나는 동안 지나가기 때문에 엔드피터의 효과를 내지만 하이라이트가 날아가진 않아요. 처음에 125분의 1초와 조리개 10의 감도 50에서 그대로 적정 노출을 마쳤기 때문에 적정 노출은 유지한 채로 ND의 효과를 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노이즈를 훨씬 더 4배 이상 노이즈를 없애줍니다. 네, 노이즈가 없어지는 거는 제가 블로그에서 비교한 파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결과물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자, 시간 관계상 제가 1분만 줬는데 자, 이제 촬영이 끝났죠? 한번 비교해볼까요? 자, 자, 보이세요? 자, 지금 이게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1분만 노출을 둬도 이렇게 물결과 지금 구름이 자, 원래 사진 자, 정지된 사진, 자, 프레임 에버리징을 통해서. 물론 제가 이제 짧게 준다고 1분을 줬는데, 이거를 2분, 3분, 5분 주면 좀 더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앞서서 제가 찍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효과들, 이 많은 효과들을 제가. 네, 이렇게.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아마 10분을 줬을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프레임 에버리징 효과입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캡처온 인사이드 효과를 적용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페이지원 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